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제 4섹션 다중 테이블을 이용한 쿼리 조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OIN, 조인, 사전적인 의미 합치는 거죠. 조인의 개념.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연결하겠다, 합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조인 또는 결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두 테이블 모두 존재하는 필드명을 참조할 때 형식은 테이블명 점 그 다음에 필드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인의 종류는 교차 조인이 있고요, 크로스 조인이라는 게 있고, 이 교차 조인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조인, 자연 조인은 내부 조인이 있고 외부 조인 두 가지가 있어요. 아울러 외부 조인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왼쪽 레프트 조인이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 라이트 조인이 있어요. 기준이 어디냐, 그 차이점 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조인은 두 테이블 사이의 연결선을 의미한다. 조인선은, 그 다음에 조인선은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쿼리 창에 추가하면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 관계 설정되어 있는 거 이미 우리가 배웠고요. 아울러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데이터 형식에 같은 필드가 있으면, 필드이면서 하나의 기본키가 설정된 경우 조인선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됐죠? 자, 여기 지금 카툰 보면은 아이디 천사, 여기도 아이디 천사, 여기 이름 천사인 홍길동, 급여 200, 요 두 개가 아이디를 가지고 합쳐진다. 그게 바로 조인이에요. 자, 조인. 자, 교차 조인이라는 거, 크로스 조인인데요. 크로스 조인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얘는 카테전 곱이라고 불러요. 카테전 그 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교차 조인은 가장 단순한 조인인데, 왜 그러냐면 얘는요,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이 교차 조인은, 카테전 곱은 두 개 이상의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는 경우에 조인의 조건을 아차 생각했어요. 아, 잘못했네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조인이에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쉼표로, 테이블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조인이 그냥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한 모든 행들의 조합이 표시가 되고요. 아울러 첫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들은 두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들과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걸 잘 언급을 해요. 첫 번째 테이블의 행수, 두 번째 테이블의 행수 곱한 것만큼 행을 반환합니다. 됐죠? 그 다음 조인 조건이 없는 조인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교차 조인은. 그 다음에 얘도 얘랑 마찬가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교차 조인한 다음에 레코드 수, 튜플의 수는 두 테이블의 레코드 수를 곱한 거예요. 레코드 수를 곱한 거, 곱한 거. 그 다음에 필드의 수는 두 테이블의 필드의 수를 더한 거.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형식은 셀렉트 나오고요, 셀렉트 프롬이고, 그 다음에 그냥 열 이름 테이블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보기 A라는 테이블 있고 이제 보기 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 A 번호, 보기 A 이름 1, 보기 A 이름 2, 그래서 하나 아 하나, 둘 둘, 셋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이제 샘플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기 B는 보기 B 번호 1, 2, 3 주고 보기 B 이름 1, 2, 3 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교차 조인한 다음에 레코드 수를 곱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레코드가 몇 개예요? 3개죠. 그죠? 여기는 레코드도 3개, 필드도 3개예요. 그 다음 여기는 레코드가 몇 개입니까? 3개죠? 1, 2, 3. 그 다음 필드는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레코드 수를 곱하겠습니다. 레코드 3, 여기 레코드 3. 3, 3은 9. 그죠? 9개가 되는 거고, 레코드 수가 이제 9개가 나오고, 필드 수는요, 필드 여기 3개, 여기 2개, 필드는 5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걸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드는 더한다, 레코드는 곱한다. 그래서 2개를 갖다가 카테전 곱을 하게 되면 필드 5개, 레코드 아까 339, 9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냥 합쳐줍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을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보기 A 테이블이에요.
번호 1, 2, 3, 그 다음에 이름 두 개를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B도 보기 B 번호 1, 2, 3, 그 다음 보기 B 이름에서 0으로 1, 2, 3 줬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 둘을 갖다가 잡고요. 이게 지금 카트의 그 교차 조인, 카테션 곱을 한 거니까 9개에다가, 그죠? 필드는 5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기 A 추가하고 보기 B 추가 닫기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합쳐졌죠? 그리고 SQL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SQL 보세요. Select 보기 A 점 모든 항목, 보기 B 점 모든 항목, from 보기 A, 콤마 보기 B. 이게 끝이에요. 이게 바로 교차 조인, 카테션 곱이에요. 됐죠? 이번에는 자연 조인 가겠습니다. 자, 자연 조인은 이제 내부 조인이 있고 이제 외부가 있다 그랬었는데, 내부, inner, INNER, 안쪽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자연 조인은 한쪽 테이블의 열의 값과 또 다른 테이블의 열의 값이 똑같은 행을 결합하는 결합이에요. 등결합.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가겠습니다. 내부 조인은 한쪽 테이블의 열의 값과 다른 한쪽의 테이블의 열의 값이 똑같은 행만 결합하는 것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결합이다. 그래서 select from inner join INNER 잠깐 띄고 JOIN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당연히 테이블명이 오고 inner join 다음에도 테이블 2, 그러니까 앞에는 테이블 1, 테이블 2, 그 다음에 on 온 조심하시고요. 테이블 1의 열 이름 equal 테이블 2의 열 이름 온 같은 거 됐죠? 그거를 합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닫고요. 성명, 학과명 테이블 우리 이제 관계할 때 봤었는데 학번, 성명, 학과명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휴대폰 주소 테이블도 제가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학번 1번서부터 7번까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 테이블을 제가 복사해서 다시 툴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얘는 몇 개를 제가 데이터를 지웠습니다. 왜 지웠냐면 지금 여기 보면 1, 그 학번이 111222333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명 학과명 테이블은 111에서 777까지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inner join 할 거기 때문에 학번이 같은 것만 나타나게 할 거거든요. 합칠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다르게 했습니다. 요 테이블은 같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요걸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시면 돼요. 한번 가겠습니다.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성명 학과명 테이블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지 않고 얘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할까요? 더블 클릭. 그다음 닫기. 자, 1대1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자, 실행을 누르니까요. 지금 아까 똑같은 학번이 있는 애들만 111222333 애들만 성명, 학과명, 그 다음에 휴대폰 주소에 있는 111222333의 휴대폰 주소 inner join이 됐죠. 여기서 SQL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죠. select 성명 학과명 테이블의 점 모든 것, 휴대폰 주소 테이블의 다시 2의 테이블의 모든 것, 그 다음 from 학과 성명 학과 테이블 inner join, 그 다음 휴대폰 주소 테이블 2, 그 다음에 on 성명 학과명 테이블의 학번과 휴대폰 주소 테이블 2의 학번하고 같은 애들만 그거에 의해서 on, 그죠? 이너 조인을 해라, 합쳐라 라는 거죠. 됐죠? 네, 그게 바로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이에요. 자, 이제는 외부 조인 가겠습니다. 자, 외부 조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레프트 조인, 그 다음에 라이트 조인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관계 배울 때 타입이 1번, 2번, 3번이 있었는데 2번이 레프트 조인이 되는 거고 3번이 라이트 조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얘 기준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다 나타나게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다 나타나게 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또 같을 수도 있어요. 예제에 따라서는. 가겠습니다. 왼쪽의 테이블을 우선해서 왼쪽 테이블에 관해 모든 행을 결과로 남기는 조인이 바로 좌외부 조인이고 레프트 조인이고 반대 개념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모든 걸 남기는 게 바로 우외부 조인. 말이 더 어렵네요. 우리나라 말이 라이트 조인이에요. 됐죠? 그래서 select from left join 그 다음에 on 똑같아요. 시험 문제는 left join이라든가 on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비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결과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을 제가 열어볼게요. 자, 얘도 4번이 있고 성명이 있고 팀 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2를 열어보겠습니다. 2 같은 경우는 지금 1번서부터 999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번서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건 9번까지 제가 임의적으로 997, 998, 999, 구승원, 구성이, 구자오, 제제제, PPP, 오 코드를 갖다 일부러 넣어놨어요. 일부러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팀 코드 COM, MAR, SAL 그래서 전산팀, 마케팅팀, 그 다음에 영업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리 디자인에서 일단은 아까 2로 작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팀 코드 먼저 추가시키고 얘 더블 클릭하고 닫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조인 속성 우리 관계에서는 이제 관계 편집인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 지금 왼쪽 테이블에 팀 코드 팀명 테이블이죠. 오른쪽은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 2예요. 그러면 이제 팀 코드를 가지고 서로 조인을 할 건데 2번을 선택합니다. 2번을 선택하게 되면 팀 코드 팀명 테이블에서는 모든 내 코드를 포함한다. 이러면 이제 왼쪽 조인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서 이제 3번 누르면 오른쪽 조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확인. 그 다음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보기 SQL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Select from left join. 그 다음에 on. 됐죠? 실행을 시키게 되면 팀 코드 이 부분 다 나오고요. 다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9로 시작하는 학생들 안 들어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코드 애들은 다 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얘들 중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애들 9번 때 4번 애들은 들어오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left join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저장하지 않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right join 가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테이블을 우선해서 오른쪽 테이블에 관한 모든 것을 남기는 조인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바뀌어요.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바뀝니다. 됐죠? 우리 교재에서는 현재 관계 창에서 관계 편집 들어가서 이제 그 라이트 조인 3번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우리는 직접 한번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2를 추가하겠습니다. 닫기. 그 다음에 조인 들어가서 3번을 선택하면 라이트 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에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팀 코드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확인. 됐죠? 그 다음에 SQL을 보겠습니다. SQL 보니까 라이트 조인이 되어버렸죠. 3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라이트 조인.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드가 없는 거는 입력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로 작업을 했지만 지금 눈에 띄게끔 해드리려고 테이블 2로 작업을 했어요. 자 실행을 시키면 자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 2는 다 나타났어요. 여기 아까 9번대로 시작하는 4번들 보세요. 구자호, 구성이 구승원
이런 애들은 다 나타났어요. 그죠? 4번이 없어도 라이트 조인이 됐다라는 증거죠. 라이트 조인이 됐다라는 증거. 여기 보세요. 벼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재에서는 요걸 썼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결과가 왔지만 지금 제가 눈에 띄게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라이트 조인이에요. 그래서 레프트냐 라이트냐 그 차이점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 테이블이 다 나타나게 할 거냐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의 필드가 다 나타나게 할 거냐 그 차이점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더 이상 더 설명드리면 어렵겠네요. 그래서 우리 조인의 개념 교차 조인 그 다음에 자연 조인에서 내부 조인 이너 조인하고 그 다음에 외부 조인에서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